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 투자 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.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.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.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.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.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. 다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.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만연합니다. 저도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, 그다음 통정 매매, 허위 공시,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합니다.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?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식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거 죄안 된다 이랬으니 이전 국민에게 전 세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.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.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?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.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다 빼먹습니다.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. 이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?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어요? 또세 번째로 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. 경제 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.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? 또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.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.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,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.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.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,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? 안 합니다. 대통령 부인 엄호의 정신이 없습니다.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방치하고 있어요.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. 원칙을 따지면,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.
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,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,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.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,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그 알맹이 빼먹기, 이걸 허용하는 상법, 그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?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본적으로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하고 또 산업 경제 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. 우리 야당의 역할도 뭐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,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